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순으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하고 안건 보고 및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결과는 정리되는 대로 당 수석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고위당정 저도 이 자리에 많이 와봤는데 이 자리에 앉으니까 좀 새롭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년 첫 고위당정이자 제가 취임한 이후 첫 번째 당정이기도 합니다. 저희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도 개편이 있었던 터라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정부 여당 모두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 신년 인사로 각 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 정부와 여당을 격려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더 잘하라는 의미로 저희는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 한 호흡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호흡으로 효율적으로 협업한다면 우리 정책은 더욱 정교해지고 실천 동력은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힘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결국 그게 구체적인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들이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숱한 격차들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각종 자료와 데이터들이 축적된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새로운 멤버들로 출발하는 이 자리이니 저희 당 입장에서 생각하는 각오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과를 내자는 겁니다. 이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언어보다 결과를 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했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동료 시민들께서 그 차이를 즉각 느끼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설명해서 홍보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현장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부산에서 열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갈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현안을 그 지역에서 직접 챙기고 그 지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책임입니다.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전국이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라든가
그냥 기대만 부풀려 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저희 당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서 저희를 좀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를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저희랑 같이 논의해 주시고 충실히 발전시켜서 국민들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과, 배, 계란 등 설 차례상에 오를 성수품 가격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서민들이 명절을 맞아 기쁜 마음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설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25만 4,500원,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35만 9,700원 정도로 조사가 되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민들께서 적지 않은 부담이므로 정부가 주요 성수품 가격을 잘 관리해서 부담을 덜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물가 안정은 비록 설 차례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기 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는데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잡아야 민심을 잡을 수 있고 민심을 얻어야 국정과제를 힘차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처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절 때에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혹한과 가스료, 전기료 인상이 겹치며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요금 지원 제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1월 임시국회에서도 국정과제 또 민생법안, 규제개혁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가 임박해질수록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고 또 12월 국회에서는 어렵지만 우주항공청법도 그리고 화평법, 화관법 등 정부에서 그동안 아주 또 당정이 함께 노력해온 법들이 다행히 처리가 되었습니다. 1월 임시국회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당이 국민 모두에게 행복한 설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고위당정 회의에 좌석 배치가 예전과 달리 이렇게 당과 정부가 접점을 이루는 이런 좌석 배치가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정 간에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만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국민들과 또 그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이 환경 쪽에 있어서의 환경을 지키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화관법, 화평법 이런 중요한 법률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고위당정 2024년 첫 번째 고위당정 협의고 이를 우리가 국회에서 개최하게 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위당정 협의에서는 새로 당을 이끌어 나가시게 된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통령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모 경제부총리 등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새로 임명되셨습니다. 고위당정 협의에 참여하시게 된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당정 소통과 민생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간 고물가, 고금리, 우크라이나 전쟁, 보호무역주의, 미중 간의 지정학적 갈등, 이러한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를 헤쳐왔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한 결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역대 3위의 수출액을 기록했고 물가는 연초 5%대로 출발했지만 12월에는 약 3% 초반까지 하향 안정화되었습니다. 평균 고용률이 역대 최고인 62.6%를 기록한 가운데 핵심 취업층인 20대 후반의 청년 고용률도 72.3%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고용률은 우리가 국제적인 여건에 따른 저성장에서 항상 걱정이 되는 우리 그 취업의 문제, 실업의 문제를 상당 부분 좀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이끌고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올해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소비, 관광 등 내수 활력으로 확산시키고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개혁과 인구, 기후의 위기 대응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드린 국정운영 성과를 당정이 협의하고 또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당정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합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와 글로벌 긴축 영향으로 명절에 즐거움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더 크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에는 국민들께서 희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가격 수급 안정,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등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명절 기간 국민 안전 및 수송 대책도 면밀히 마련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은 이관섭입니다.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입니다. 당정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민생 우선의 기치를 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협력해야 합니다. 당은 늘 국민의 삶의 현장에 가까이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당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당이 전하는 민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는데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이 앞에서 이끌고 정부가 이를 실효적 정책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오늘 회의는 총리 공관이 아닌 국민과 소통하며 민의가 반영되는 이곳 국회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안건으로 설 민생대책을 논의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성과를 속도감 있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민생 회복의 한 해에 우리 모두
정교하게 또 박력 있게 준비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보답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석자를 제외한 언론사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